조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키티버니 본이라고 CU 편의점에서 이게 마지막 리뷰가 될 것 같아요. 발렌타인 콜라보 상품으로는 어쨌든 엄청 갖고 싶던 도시락 통을 드디어 시켰어 왔습니다. 그래서 리뷰해보려 하는데요. 번개장터에서 역시 구매를 했고요. 엄청 빨리 팔렸습니다. 이 도시락 통 하루 만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사실 본계장터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간식을 담아주셨는데 원래 구성이 그런지 몰라서 그냥 뺐어요. 미리 잠깐 제가 봤거든요. 선분 설명해드리려고. 근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밑에서 이렇게 열면 열리고요. 근데 그 전에 이 코팅 제품 재질이 전 떨어지고 벗겨질까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비싼 거 특징이 그렇잖아.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더 잘 들어 올려지고요. 보시면 잘 안 벗겨지는 이중 코팅 느낌? 여기랑 여기 경계선이 스티커 느낌 전혀 아니라서 엄청 세게는 좀 긁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괜찮은 재질이다. 그래서 벗겨질까 걱정했는데 비싼데 이유가 있다고 괜찮다. 그리고 키버프 KBP K까지 K 맞나? R인가? R이네. 이 표시까지 있고요. 이렇게 열어주면 저기 젓가락 세트 숟가락 다 이렇게 고무로 되어있는 마감 처리가 잘 되어있고 요건 제가 몰라서 한번 열어봤는데 아마 전자레인지 돌렸을 때 나오는 구멍인 것 같더라고요. 빼고 다시 넣었어요. 아래에서 넣으면 잘 열려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앞에 열리는 부분에서 열면 열리더라고요. 잠시만요. 힘들게 왜냐? 반대쪽은 보니까 반대쪽에서 넣고 여기서 여는 거네. 뒤에서 이렇게 하면 돼. 보시면은 여기 칸막이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고무 같은 거 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고무 없이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예쁜 도시락통인데 김치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좀 아쉽죠. 아깝고 냄새 날 텐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도시락통에다가 김치랑 생선이랑 같이 해서 넣어놓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런 도시락이기 때문에 밥, 생선, 김치 이렇게 가져가면 딱이겠죠. 그리고 젓가락 세트까지 넣어주면 딱인데 이게 잘 빠지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고정이 잘 안 돼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물용은 별 추천을 안 해드리고 예쁜 도시락도 갖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식은 제가 빼놨다 했는데 초콜릿이랑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CU 편의점에 있는 콜라보 상품 발렌타인 키티 버니 포니. 제가 발렌타인데이 콜라보 이벤트 같은 거 구매하면서 이번에 좀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너무 귀엽고 예뻐서 어프어프 같이 약간 새 브랜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콜라보 상품 같은 거 적극 추천. 진짜 환영이에요. 왜냐면 내가 새로 알게 된 브랜드 중에 예쁜 거 보면은 막 덕후가 생기 대신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뿐이지 진짜 덕질하게 생기면 또 활력이 생기거든요. 진짜 되게 만족스러운 도시락통이고 가운데 이렇게 고무를 테르면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더 예쁘게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너무 도시락통 너무 예뻐가지고 만족스러워. 그런데 이렇게 두면 가운데 막 나뉘어요. 뭔지. 여기 보시면 뒤에 뭐 붙어있더라고. 이것도 빼내야지. 아, 맨 떼거라 안 떼어내. 떼어내면은 스티커 잘 떼지는 재질이 엄청 편하고 좋아요. 보시면은 콜라보 상품이라고 티도 안 날 정도로 너무 퀄리티가 좋아. 보시면 도시락통 떠있죠. 캐티버니 뿐이. 원산지 중국. 그냥 공장이 중국에 있겠지. 중성세제와 스펀지로 사용 전에 세척하라 써있고요. 화기나 뜨거운 제품 같이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녹아낼 정도로 두지 말라는 것 같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대요. 냉장, 냉동 보관,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까지 다 사용 가능하고 내열 온도는 20에서 120도까지 전자레인지 사용 전 고무 밸브를 열어주거나 뚜껑 완전히 개봉해달라고 써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그 밸브 같은 거 하얀 거 있잖아요. 전자레인지 온 같은데 하고 추측했는데 역시 보니까 맞네요. 그러면은 돌릴 때는 고무 밸브 열어서 녹지 않게 하고 뚜껑을 개봉한 상태에서 3분 정도 사용할 수 있대요.
3분이 너무 짧은데? 그냥 사용을 다시 돌리지 말라는 것 같은데? 도시락통. 여기 전자레인지 가능, 식사용.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드는 거. 제가 이번에 리뷰를 좀 예쁘게 잘했어요. 사실 제가 예쁘게 리뷰한 게 아니고, 제품이 예쁜 거죠.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설명 안 해드린 게, 있는데, 요거, 혀 짧은 안고, 혀 짧은이야. 혀 짧은이 아니고, 혀 짧은 안고라고. 아, 죄송해요. 트림. 제가 먹은 게 없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콜라보 상품이거든요. 공전지가. 근데 10,000원짜리 넘는 박스에 담겨있는 패키지인데, 패키지 없이는 5,000원 주고 샀고요. 대신 이렇게 까맣게 공장, 뭐라 해야 되지? 공장 실수? 공장의 오류? 뭐, 그, 하자. 공장 하자. 공정 하자. 공장에서 나오면서 까맣게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싸게 5,000원에 파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샀어요. 이거는 엄청 마음에 들어요. 저희 벗겨질까봐 실리콘 재질은 너무 걱정돼. 이것도 실리콘 재질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안 벗기시고요. 얘도 실리콘 재질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벗겨질까 너무 걱정했는데, 또 그것도 아닌가 봐. 잘 돼있어요. 되게 코팅이. 하얀색이라 좀 떼질까 봐 걱정되는데, 뒤에 좀 귀엽게 안코까지 안코 코 나코 이렇게 써있어. 뒤에 영어로 너무 귀여운 동전지까지 동전도 미리 넣어놨어요. 보시면은 500원짜리인데 갖고 왔는데 어디다 뒀어요? 까먹었네. 씨, 그거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건 보시면 아니 넣었구나. 내가 넣은 건가? 어, 넣었네. 600원, 700원, 800원, 900원. 아이스크림 사먹을 돈 정도 있네요. 모아서 떡볶이 다 먹어야지. 애기다, 애기. 동전 모아서 음식 사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머리카락. 힝. 예쁜 콜라보 상품 리뷰 완료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아이, 머리카락. 진짜 안 빠져. 어떡해.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아이고, 치워놔. 청소하면서 나온 파우치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떼쳐? 약간 떼탔어, 근데. 여기, 여기 까맣게 떼탔어. 잘라내면은 민둥맹숭. 민머리, 내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될 텐데. 이렇게 붙여버려야 되나? 세척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나 싶어. 하트에는 호랑이 다이소에서 샀던 옛날 양털 싸구려. 파우치 이거 다 쓰면 좋지. 고민됩니다. 콜라보 상품 얘기하다가 너무 귀여운 캐릭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청소하다 나온. 아니 키티버니 폰이 제가 얘기를 안 드렸는 것 같은데 박스 패키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트레이. 그리고 실리콘 필통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너무 귀여운 패키지 상자도.